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약간 이 브랜드를 만나면 정말 이 최신식 디지털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좋지만 약간 구식 하지만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올드스쿨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이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도 색다른 경험이겠지만 우리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선사하는 향수가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저는 편견일지 몰라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KSR의 헤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SR의 헤라는 광활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전형적인 부스터와 차별되는 착색감 없는 전천후 개인 부스터 NEQ 페달입니다. 네. 일그러짐 없는 자연스러운 클린 부스트에서 강력하고 타이트한 개인 부스트까지 폭넓은 헤드룸과 통깎임 없는 투명한 부스트 영역에 3밴드 EQ가 추가되어 가변성이 더해진 다양한 톤 세팅이 가능합니다. KSR 특유의 3단 어택 모드 스위치와 3단 개인 클리핑 조합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훌륭한 조합을 완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베스타에서도 만나봤던 필 스위치와 모드 스위치가 여기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3단 포지션 톤 스택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단 풍부한 저음, 중단 타이트한 저음, 하단 두툼한 미들. 모두 3단 포지션별로 부스팅 개인 영역을 설정합니다. 상단 클립, 중단 클린, 하단 더티. 언급한 두 스위치는 개인 노브를 사용해 개인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사운드에 반영이 됩니다. 페달의 모든 노브 위치를 12시에 둔 상태에서 톤 세팅을 시작하기를 권장한다 라고 하네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 조절하고요. 개인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3밴드 EQ, 연주자가 원하는 음역들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팬더 앰프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모드 스위치를 중단 클린으로 네.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은 상단 풍부한 네. 저음으로 해서 노브를 다 12시에 둔 상태에서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하이를 좀 깎아야 될 것 같고요. 미들 높이고 이 KSR의 제품들을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외관도 그렇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게임을 하는데 뭔가 이제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이 드랍이 되잖아요. 그때 이 기본 무기가 창이었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트윈 리버브가 창인데 KSR이라는 아이템을 드랍해가지고 그걸 딱 차는 순간에 발칸 같은 거 있잖아요. 발칸 같은 게 기본 창에서 발칸으로 힘이 엄청납니다. 헤드룸도 확 넓어졌고요. 굉장히 힘있게 이 클린 부스트 된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상태에서
트랩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꺼볼게요. 네. 얼마나 저거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볼륨 부스터, 클린 부스터, 미들 부스터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밟는 순간에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선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 착색되어 가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고요. 네, 좀 달라요. 굉장히 뭐랄까,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분리도가 굉장히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네네.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팅에서 네, 마샬. 일단 마샬 지금 바이패스를 네.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친구 약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오는 게 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한번 꺼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마샬입니다만 사실 충분히 하이도 잘 들리고 네. 예쁘잖아요. 되게 따뜻하고 네. 이미 예쁜데 네. 이걸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뭐 물론 부스터를 써서 들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앰프에서 여기서 하이를 좀 더 올려버리면 네. 클린 톤은 살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팅이 좀 무너질 수 있죠. 그쵸. 드라이버 세팅이라든가 네. 좀 귀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 그때 얘를 잠깐 그쵸.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레벨을 또 좀 올려준다거나 네. 그죠?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살짝 컴프감도 좀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팬더 앰프에서 가장 극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기본 EQ 세팅인데도 얘를 듣다가 지금 팬더 기본 세팅을 들으면 되게 멍청하게 맞습니다.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곡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전 시간에 그 또 이제 그 8,90년대 사운드 이제를 대변한 이제 페달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저는 그쪽에 어떤 영역이 들리는 게 뭐냐면 그 8,90년대 때 그런 사운드 들어보면 이제 슈퍼 스트랫을 써서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이 그 클린톤 네 뭐 사실 클린톤을 하기 애매하죠. 코러스 걸고 컴프 딱 걸리고
EQ 하이 이빨이 딱 살아서 탕심 팅글 그러니까 완전 옷깃을 걸러가는 그 탱글 소리들 있어요. 그 소리가 얘를 받는 순간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일단 잡아놓고 세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클린 톤이 이렇게 샥 확 튀어나와줘야 될 때 얘를 밟아서 그 사운드를 순간적으로 딱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도 지금 모니터상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리도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하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헤드룸이 확장되니까 맞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하이가 올라가고 나면 묻혀요 소리가. 묻혀서 라이브 때 잘 안 들려서 보통 이제 앰프에서 하이보다는 이제 미드를 좀 더 줘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하이가 많이 올라가면 또 귀가 아프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앨범 때 들었던 톤보다는 좀 두텁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데 얘를 걸면은 그게 그냥 그죠. 싹 올라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저는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계속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하이와 프리센스 영역이 많이 부스팅 돼서 연주자나 관객들로 하여금 귀를 필요하게 만드는 거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페달이는 이거는 부분적이든 기획적이든 간에 되게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KSR의 헤라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이쁜 클린톤 해라. 이쁜 클린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주할 때 그 얘를 받는 순간 특유의 컴프감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확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 적당하게 컴프레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EQ 를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이걸 딱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레서도 같이 뭔가 구매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물론 이게 모드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일석이조 같은 느낌도 있고 하여튼 좋은 나만의 예쁜 샨 클린톤을 만들기 참 좋은 EQ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용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스트 앤 EQ 이걸로 해라.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 해상도도 끌어올리고 헤드룸도 끌어올려주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일반적인 부스터랑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부스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터 페달들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요 페달도 꼭 한번 후보에 올리셔서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은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역시나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KSR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KSR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KSR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연주자에게 큰 신뢰를 안겨주고 확실한 보답을 해주는 브랜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